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 문화 팟캐스트 1년 생일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9일입니다. 저의 팟캐스트가 1년째 되는 날이에요. 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읽어보는 질문 코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샤워할 때 노래를 부르시나요? 아니요. 옛날에는 불렀는데, 옛날에 학생 때는 인생이 즐거웠나 봐요. 지금보다 더. 그래서 항상 샤워할 때마다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한번 오빠한테 혼났어요. 오빠가 너무 시끄럽다고 제발 조용히 하라고 한번 혼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쫄아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노래를 잘 안 부릅니다. 이번 주에 가장 짜증났던 일은 뭐예요? 이번 주에 가장 짜증났던 일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크게 짜증나는 일은 없었어요. 다음! 디디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네팔에서는 디디가 누나라는 뜻이에요. 네, 이 질문도 너무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팟캐스트 시작하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디디라는 이름이 네팔에서는 누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이름이에요. 근데 이 디디라는 이름을 어떻게 처음 만들게 됐냐면 이 팟캐스트 전에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요. 그 채널 이름이 좀 유치하고 웃기지만 이거예요. My Salad Days Diary 라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채널에 첫 글자 알파벳만 가져오면 MSDD가 됩니다. My Salad Days Diary 이렇게요. 아, 그러면 Miss Didi 그냥 이름처럼 Miss Didi라고 줄여서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Didi라는 이름을 제 영어 이름으로 정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 단어 중에 Didi라는 단어는 없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디디라는 이름이 네팔에서 누나, 언니라는 뜻이라서 제 구독자분들 중에 네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네팔 구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그렇습니다. 다음! 디디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좋아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 이유도 말해주세요. 와,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혹시 여러분들한테서 제일 좋은 점 뭐예요?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동심. 아직 제 마음속에 그 어렸을 때의 마음, 어린 시절의 마음이 남아있는 느낌?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어렸을 때는 내가 뭐든지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그리고 또 좀 세상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 마음을 조금 잘 유지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 한 5살쯤 책을 보다가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웃고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었다. 뭐 이런 그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문구를 보고 뭔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어른이 되면 웃지 않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른이 돼도 그 지하철 안에서 웃고 있을 수 있는 어른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좀 그때 그 어린 시절 내가 지키고 싶었던 그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행복한 마음 그리고 꿈을 늘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점이 좋습니다. 다음! 디디님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나 음악 장르는 뭐예요? 디디님이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뭐예요? 저는 그냥 노래를 들을 때 플레이리스트 아무거나 틀어놓고 그냥 막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헤비메탈 아니면 힙합 이런 거 빼고는 다 듣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전체 분위기가 너무 어두운 영화는 싫어요. 그러니까 전체 영화 분위기가 좀 밝고 너무 어둡지 않고
재밌는 포인트와 또 감동 포인트가 적절하게 다양하게 들어있는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흥행 성공한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보는 편입니다. 다음, 어떤 계기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이거는 조금 이야기가 길 수 있는데 여러분 들어주실 거예요. 우연히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드는 회사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우연히. 웹 디자이너로 일을 했는데 그 디자이너들은 사용자들, 이 유저가 필요한 건 뭘까? 유저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뭘까? 이거를 매일매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언어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든 건 뭘까? 원하는 건 뭘까? 이거를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좀 관심이 있었던 일본어를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책을 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영어 공부도 처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오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엄청 많이 샀는데 거기에 반 정도밖에 못하고 쉬었어요. 근데 쉬면서 유튜브에서 일본어 팟캐스트를 듣게 됐고 또 일본어 컨텐츠를 많이 보게 됐어요. 일본어로 되어 있는. 근데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훨씬 재밌고 제 일본어가 느는 것도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아, 언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건 이런 거구나. 그럼 나도 이런 거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외국어를 들으면서 그리고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그런 콘텐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바로 다음 주인가? 제가 회사에다가 바로 얘기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사 일도 하면서 대신에 시간을 줄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월급도 줄이고 그 남은 시간에 저는 팟캐스트를 열심히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 디디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꿈은 이거야 이런 거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요즘 좀 찾아가고 있어요. 제 꿈은 뭘까? 그래서 최근에 든 생각은 사람들한테 뭔가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영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보고 아니면 뭔가 저의 작업들을 보고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나도 약간 힘을 내서 해봐야 되겠다. 나도 뭐 잘할 수 있겠다. 나도 이런 방식으로 좀 잘 해봐야겠다. 이런 다양한 영감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든 생각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 있잖아요. 뭐 한 1,000명? 1,000명 정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나는 이거 하나는 여기서 제일 잘한다. 내가 이거 하나는 이 1,000명보다 뛰어나게 제일 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 디디님은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며 꾸준히 할 수 있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해야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잘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정말 그래요. 그게 너무 심해요. 제가 관심 없는 거는 못해도 너무 못하고 집중도 하나도 안 되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팟캐스트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 사람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 조금 힘들죠.
또 그 영감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많은 미디어를 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뭐 팟캐스트, 공연, 콘서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요. 다음 질문. 디디님은 정말 바쁘실 텐데 개인적인 취미와 관심사에도 시간을 내는 것 같아요. 언어학습, 여행, 음식, 친구 만나기 등등.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더 잘하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 이 질문도 몇 번 받았어요. 저의 시간 관리 비법. 일단 스케줄을 굉장히 자세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짜는 편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1년 단위로 좀 큰 행사 같은 것들을 생각해두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내가 할 것들을 달력에 다 적어놓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내가 할 것도 다 적고 그리고 하루 그 날에 할 것도 다 적어두거나 아니면 적어도 머릿속에 다 저장을 해둡니다. 근데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자세하게 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면서 좀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편이에요. 그리고 계획한 것들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하는 게 저의 시간 관리 비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걸 잘 못해요. 갑자기 생기는 약속 이런 걸 저는 잘 나가지 못합니다. 갑자기 오늘 밤에 뭐 해? 놀래? 이런 거나 뭐 내일 뭐 해? 뭐 시간 있어? 이런 약속에는 잘 나가지 못하는 편이에요. 이거 이 모자를 잠깐 벗을까요? 여기가 너무 아파요. 얼굴이 큰가 봐요. 다음 질문입니다. 대학교 때 동아리 가입했나요? 아니요. 전 대학교 때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전 대학교 때 한 게 많이 없어요. 다음, 디디님은 책 읽기를 좋아하세요? 혹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급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나요? 저는 책을 엄청 안 읽어요. 뭐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언어학습, 여행, 음식, 친구 만나기, 팟캐스트, 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책 읽기 시간을 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이제 거의 테트리스예요. 이걸 막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걸 넣을 시간이 없어요. 아마 저한테 책 읽는 습관이 없어서겠죠.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급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어린 왕자 어때요? 어린 왕자. 어린 왕자는 제가 성우 학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학원에서 선생님이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발음 연습 같은 거 하기에도 좋고 뭐 이거는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도 어린 왕자 여러분들 내용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너무 어렵지도 않으니까 좋은 책이니까 어린 왕자 한국어판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정말 한국인이구나 라고 생각한 상황이 있나요? 커피 배달 시킬 때 가장 이상한 음식 조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먹어본 적 있나요?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굳이 하나 생각해보자면 파인애플 피자. 저는 싫습니다. 보통 팟캐스트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만족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영상을 찍는 경우도 있나요? 팟캐스트는 제가 팟캐스트 하나 긴 거 만들 때 이틀 정도 걸려요. 첫날은 팟캐스트 대본 쓰고 내용 정하고 그리고 촬영하고 녹음하고 여기까지 하루를 쓰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편집, 자막, 썸네일, 뭐 제목, 번역 이런 것들로 또 하루를 씁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인트로 얘기할 때 보통 한 5번씩 찍어요. 그 초반 부분을 5번 정도 계속 다시 찍습니다. 왜냐면 그 팟캐스트의 처음 부분이 매끄럽고 재밌어야 여러분들도 끝까지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초반을 저는 계속 많이 자연스럽게
제가 긴장을 푸는 시간도 좀 필요해서 그 처음 부분을 계속 많이 찍는 편입니다. 만든 팟캐스트 중에 제일 재밌는 팟캐스트가 있다면 뭔가요? 그리고 성공한 팟캐스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 이 질문 재밌었어요. 저는 제 팟캐스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내가 어렸을 때의 여름이라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거는 11번째 에피소드고 좀 옛날 팟캐스트인데 저는 그 팟캐스트가 좋아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데 노래랑 영상이랑 막 목소리랑 이런 게 잘 어울리는 그런 영상을 좋아해요. 제 팟캐스트로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최대한 배경음악을 지금은 안 넣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옛날에 만든 팟캐스트는 노래도 좋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가지고 저는 그 팟캐스트 만들 때 좋았어요. 그리고 성공한 팟캐스트는 아무래도 태용쌤이랑 함께한 그 팟캐스트가 가장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빨리 구독자를 모을 수 있었던 그 첫 출발 같은 영상이었어가지고 너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태용쌤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팟캐스트의 주제를 어떻게 정하시나요? 만약 주제가 고갈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제가 다 떨어지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팟캐스트의 재료를 찾을 때는 밖에서 낯선 사람을 인터뷰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팟캐스트 주제를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을 좀 많이 참고해요. 아니면 제가 다른 언어를 공부할 때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 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날 때마다 메모장에 다 적어두고 있기 때문에 주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고갈될 일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조금 어려워요. 재밌는 주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주제를 고르는 게 어렵습니다. 제 메모장에도 지금 한 30개 정도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흥미가 있을 만한 것들을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고르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진짜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던 주제가 반응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저는 그냥 가볍게 한 주제인데 그게 또 반응이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주제 고르는 거 조금 흥미로워요.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제가 주제를 정할 때 뭔가 인터뷰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주제를 하나 정하면 그 팟캐스트를 하는 주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주제에 대해서 다 제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팟캐스트 그거면 회사에 가서 회사 친구들한테 아침에 뭐 먹어? 점심에 뭐 먹어?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집에 가서도 물어보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항상 팟캐스트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혼자만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심스러워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디디님의 진짜 이름은 뭐예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남자친구는 있나요? 이런 저의 개인 정보들을 저 탑 시크릿이에요. 저 미스테리 걸이에요. 이러면서 안 알려드렸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좀 들어주세요. 제일 큰 이유는 이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 속에 있는 저랑 유튜브랑 팟캐스트 밖에 있는 저를 좀 분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얼굴을 공개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좋은 사람들을 훨씬 많이 만나지만 저한테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좀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제 진짜 이름과 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막 욕을 한다거나 나쁘게 얘기를 하면 저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크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간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도 디디가 좀 힘들고 슬프고 그런 다음에 저 혼자 저 유튜브 밖에 있는 저 자신은 좀 거기서 나와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제가 개인정보는 최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나이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특히 한국은 나이가 진짜 중요한 나라예요. 한국만큼 나이가 중요한 나라 또 있을까 전 잘 모르겠는데 나이에 따라서 태도나 뭔가 말 이런 것도 바뀌는 나라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좀 안 좋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다 친구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뭐 반말을 했다가 존댓말을 했다가 농담도 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저보다 위에 사람 막 언니, 오빠 막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을 대하면 그 태도가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하고 싶어서 나이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대충 얘가 몇 살일 것 같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보다 말도 안 되게 나이가 많다거나 말도 안 되게 어려요. 그러면 여러분 저에 대해 생각하는 게 조금은 바뀌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뭐 35살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35살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20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0살인 겁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언니, 누나, 저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디디 쌤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제 이름, 뭐 제 개인정보, 제 나이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 이 마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00일 쓰기 챌린지 끝나면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챌린지가 있나요? 아직 100일 쓰기 챌린지가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쓰기 팟캐스트를 들어주시고요. 생각보다 이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참가해 주셔서 저는 꼭 다음 챌린지도 멋진 챌린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그냥 그 러프 아이디어인데 말하기 챌린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 하나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드는 거예요. 뭔가 발음이랑 내용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습해서 뭔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 합쳐서 팟캐스트 하나를 만들어봐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좀 더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제 구독자분들이랑 제 시청자,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는 그 디스코드 커뮤니티 방이 있어요. 채팅방이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래 설명창에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사실 처음 만들 때는 제가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서 만든 공간이었어요. 그냥 학습자들이 모여서 멋진 공간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제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겼는데 이왕 만든 거 여러분들이 더 재밌고 더 활발하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뭔가 디스코드 운영자 팀을 만들어서 같이 아이디어 뭐 회의를 해야 되나? 큰 계획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디스코드 더 활발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이디어 있으면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디디님의 언어 공부 루틴이 있나요? 뭐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디디님이 제일 좋아하고 도움이 되는 외국어 공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의 언어 공부 방식. 근데 사실 저는 정말 당당하게
저 영어 잘해요. 일본어 잘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항상 큰 팁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의 언어 공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재밌게 하기. 저는 영어 공부도 그렇고 일본어 공부도 그렇고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저는 항상 재밌었어요.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할 때 특히 시험 보는 그런 날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험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아니야?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돼?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거 못해?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뭐 팟캐스트 듣고 싶으면 팟캐스트 듣고 애니메이션 보고 싶으면 애니메이션 보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도 사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일본어 시험을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책도 샀어요. 근데 하기 싫어요. 책을 샀는데 귀찮아요.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책도 먼지가 가득 쌓였어요. 하지만 언젠가 제가 또 시험 한번 봐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영어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영어 공부할 때는 제가 펜팔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사람도 많이 만나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본어는 제가 정말 가볍게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언어 공부 방법으로 하고 싶은 건 많은 사람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하기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좀 더 빨리 막 잘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뭔가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재밌고 힘들지 않게 한국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재밌는 팟캐스트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랑 1년 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 제가 한 200번 얘기했지만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어 질문들이 전 다 어려웠어요. 뭐 한국어 문법, 뭐 이 패턴이랑 이 패턴은 뭐가 달라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저는 느낌으로 알기도 하고 그리고 대충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 선생님들이 설명해주는 그 설명인지는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알려드릴 때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뭐 문법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한국인 친구한테 물어보듯이 큰 기대하지 않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면 얘기해 주고 얘기 못해도 그냥 한국인들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하면 뭐야? 왜 선생님이 저런 것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영어 문법도 일본어 문법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그런 설명이 좀 특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디디님도 팟캐스트를 만들면서 즐거워요? 그리고 이 1년간에 이루게 된 결과도 살펴주세요.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목표가 있나요? 지금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1년 만에 구독자 42,000분을 만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팟캐스트도 50개가 넘는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1년 동안 너무너무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긍정 파워, 포지티브 파워로 제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소중한 누군가가 갑자기 회사를 다니지 않고 유튜브를 하겠대요. 팟캐스트를 만들겠대요. 그러면 누구든지 응원하지만 응원보다는 걱정이 좀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전 이해합니다. 그런 걱정을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잘 될 거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도 너무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 포기하지 않고 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지 않고 제 영상을 눌러주지 않고 저의 구독 버튼을 이렇게 클릭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1주년 파티도 훨씬 쓸쓸했을 거고요.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저를 많이 걱정하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팟캐스트를 만드는 과정이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만큼. 그리고 뭐 이렇게 꾸준히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외국어로 어쩔 때는 40분씩 이야기하는 이런 팟캐스트를 듣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1년 동안 저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느라, 한국어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앞으로 디디의 한국 문화 팟캐스트, 저의 앞으로의 목표는요, 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한테 제 팟캐스트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또 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은 그냥 팟캐스트만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오디오북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읽기 책 같은 것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만들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한국어 공부 과정이 앞으로도 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즐겁게 한국어 공부할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더 재밌고 더 즐거운 팟캐스트 만들 수 있는 디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팟캐스트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라이브와 다음 주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안녕!